전 세계를 휩쓸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이 정점을 지난 듯합니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각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해 일상 회복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델타크론이나 XE 변이 등 새로운 변이가 계속 발견되면서 세계는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영국과 대만 등지에서 발견된 XE는 기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한 것으로 전염력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외신에 따르면 WHO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간 역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새 변이인 XE는 올해 1월 19일 영국에서 최초 감염이 보고됐고 이후 두 달여 만에 대만에서 유럽을 경유한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WHO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초기 연구에서는 XE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10% 정도 그룹 증가율 우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0에서 50%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XE가 이보다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XE가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약 10% 전파력이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XE 변이는 영국에서만 감염 사례가 600건 이상 보고됐습니다. 현재까지 영국을 제외한 나라 중 XE가 발견된 곳은 대만과 이스라엘입니다. 대만 사례의 경우 체코발 입국자로 지난달 18일 대만 입경 직후 진행한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만 질병관제서는 XE 환자의 바이러스 농도가 다소 높았지만 검사 당시까지 무증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기자단 설명회에서 XE 변이는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전파력, 치명률, 기존 예방접종 예방효과 및 중증화 사망 예방 효과 등 세 가지를 분석한 결과 기존 오미크론과 차별점이 크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총괄적인 거리 두기를 비롯해 방역 패스 재가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